엑셀은 오빠도. 안녕하십니까. 엑셀은 오빠도, 오빠도 엑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의 차이점을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스프레드시트는요, 제가 엑셀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는요,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자료의 집합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엑셀은요, 셀 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계산과 자료 표현 중심이고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각 테이블의 행과 열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 형식 중심, 즉 구조 형식 중심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구매 장부라는 샘플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 파일은 저희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제 파일 다운받으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구매 장부라는 테이블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측에 보시면은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우선 보고 넘어갈게요. 이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래처 관리 대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이름과 대표번호, 담당자명, 직통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기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은 거래처 명이라는 핵심 아이디 내용을 바탕으로 그 거래처에 해당되는 보조 내용들이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거래처 목록이라는 시트를 만들 때 사실은요, 이 시트 안에는 거래처 목록이라는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이 시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엑셀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 안에 거래처 목록에 해당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의 정보까지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납품되는 제품의 정보를 복사해서 이 하나의 시트 안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엑셀에서는 각각의 셀별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거래처에서 납품이 되는 제품들의 개수를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카운트 if 함수를 써서 그 거래처명의 범위와 해당되는 거래처의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개수도 파악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단가를 보고 싶다. 단가의 평균값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average if 함수를 써볼까요? average if 함수를 써서 그 거래처명, 거래처명의 범위와 해당되는 거래처와 average를 평균값을 내고 싶은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의 평균값도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엑셀에 실제로 각 셀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에요. 자, 반면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는 각 테이블의 행과 열 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앞전에 보셨던 엑셀의 거래처 목록 테이블과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거래처명부터 배송기간까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의 약속을 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이 테이블에는 내가 거래처명, 대표번호, 담당자명, 직통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기간을 제외한 다른 열은 이용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추가로 열을 추가할 경우에는 모든 행에 해당해서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열을 추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각 열별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을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과정으로 SQL 서버 강의를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단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각 거래처별로 데이터베이스에 거래처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엑셀과 다른 점은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ID가 2번인 경우에는요. ID가 2번인 경우 행에는요. 거래처명이 풀무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쵸? 제가 만약에 추가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엑셀처럼 열을,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측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는 같은 형식으로 아래로만, 행으로만 추가 가능해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에는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내가 ID가 2번인 경우에는 거래처 명이 풀무원인 경우에 데이터만 들어오고 ID가 3번인 경우에는 거래처 명이 남양유업인 경우에만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후에 거래처별로 납품되는 제품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관계가 구성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처별로 지금 거래처 이름과 최소 주문 수량과 단가가 들어가 있는데 거래처명의 아이디를 거래처에서 납품되는 제품 정보에 끌어와서 이 거래처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거래처 아이디가 2번인 경우에는 거래처명이 풀무원인 경우니까 이 거래처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래처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2번인 행에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라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데요. 이것이 뭐 엑셀이 좋다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가 굳이 데이터를 정규화하지 않더라도 직접 원하는 양식으로 표를 작성을 해서 원하는 범위를 클릭을 해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했던 COUNTIF라던가 AVERAGEIF 함수를 사용해서 직접 편집이 가능하다, 사용이 용이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정규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출력할 때에는 SQL 서버라는 약속된 코딩 언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엑셀이 더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10만 행 또는 100만 행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는 정규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파일 크기의 최소화와 더불어서 또는 작업 처리 속도의 단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거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차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규화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엑셀은 최초 제작 시에 숫자 또는 짧은 텍스트 저장용으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엑셀의 경우에는 무려 행의 경우는 104만 8576개의 행이 제공이 되고요. 열의 경우에는 XFDR까지 총 개수를 보시게 되면은 총 16384개의 열이 제공이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하게 되면은 무려 총 170억 개의 셀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셀마다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의 개수는 32,000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과 열의 개수 또는 하나의 셀당 입력 가능한 텍스트의 개수는 실제로 대다수의 유저에게는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행과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행의 경우에는 엑셀의 경우에는 총 100만 개의 행, 그 열의 경우에는 16,000개의 열, 그리고 그 이상의 데이터는 입력을 할 수가 없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행과 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셀당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의 개수는 무려 42억 개의 글자 수가 입력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책 한 권당 들어가는 글자 수가 평균 15만 자라고 하니까요. 계산해보니 무려 셀 한 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 책으로 무려 8만 2천 권의 분량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엑셀의 경우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나 이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그만큼 많이 입력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겠지만 그만큼 입력 가능하다는 게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엑셀과 다르게 바이너리 형식이라고 해서 파일도 직접 셀 안에 입력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실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유저들은
엑셀의 경우에도 파일이 이미지기의 경우에는 엑셀 안에 입력 가능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의 경우에는 그 입력하신 이미지가 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트 안에 문서처럼 얹혀진다고 보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A1을 클릭을 했어요. A1 셀을 클릭을 하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제 오빠도 로고를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크기를 제가 2로 조정을 하고요. 2인치로 바꾼 다음에 A1의 셀의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상으로는 이 오빠도 로고가 A1 셀 안에 입력이 된 것처럼 보이죠? 추가로 제가 여기다가 오빠도 로고입니다라는 설명을 추가로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1 셀 안에는 지금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이미지가 A1이라는 셀 안에 입력이 된 것이라면은 제가 A1 셀을 삭제했을 때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 삭제가 돼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 A열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A열을 클릭을 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하게 되면은 텍스트는 삭제가 됐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 말인즉슨 이미지의 경우에는 셀 안에 어떠한 파일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서처럼 이미지가 그 시트 위에 얹혀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자,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테이블 템프라는 테이블을 예제 파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 테이블에는 제가 비에도비 파일즈라는 열을 비에도비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열에는 이미지라던가 다른 파일이 들어올 수 있는 열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3번인 행에 엑셀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빠도 로고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아이디가 3번인 행에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된 거고요. 이 셀의 경우에는 이 파일만을 위해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이외에는 텍스트라던가 또 다른 숫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제가 테스트 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는 제가 했던 거기 동일하게 오빠도 로고가 또다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도 저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MySQL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당 최대 4GB까지 입력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큰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는 약한 2MB에서 5MB까지 이미지 파일은 손쉽게 운영 가능하고 그 이상의 파일의 경우에는 FTP 서버라던가 또는 웹 서버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네 번째를 볼게요. 엑셀의 경우에는 셀 데이터 입력 형식의 제한이 없고요. MySQL의 경우에는 각 열별로 데이터 형식을 제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화면을 볼게요. 자, 엑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송 기간의 경우에는 보통 1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10일 이하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송 기간 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최대값을 10일 이하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입력을 예를 들어서 10일 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제한되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게 되죠. 하지만 엑셀의 경우는 이게 데이터를 필터링한다는 개념이지 이셀 자체에 입력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셀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위의 열의 경우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입력 불가능하지만 같은 열에 속해 있는 밑에 행에는 11이라는 값이 입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의 경우에는 각각의 셀 모두가 어떠한 값이든 입력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열을 생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명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디의 경우에는 인티저라고 해서 정수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래처명의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최대 45자까지만 입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처명이 45자 이상이 되어버리면 입력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열을 설정을 할 때 특정한 데이터만 입력 가능하도록 또는 어떤 데이터 이상은 입력 가능하지 않도록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의 경우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오더라도 입력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내가 일정 공간만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축소가 되고 또는 어떤 파일을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밥솥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밥을 지을 때 우리가 몇 인분의 밥을 지을지 몰라요. 엑셀의 경우에는 내가 100인분의 밥솥을 미리 사놓고 몇 인분이 들어오든 1인분이 하든 2인분을 하든 그 큰 밥솥에 밥을 다 짓는 게 돼 있고요. MySQL 서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열을 만들면서 나는 이 열에는 6인분의 밥만 짓겠다라고 해서 6인분의 밥솥을 놓고 그 원하는 밥만 1인분, 2인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 크기가 축소가 되고 데이터 편집 속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열을 생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볼게요. 다섯 번째는 엑셀의 경우에는 이전 작업을 기록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전 작업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